야, 같이 해봐. 가겠습니다. 앞사가 같이 지금 동욱이랑 연습하잖아. 네. 그럼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아? 무릎을 더 낮추고. 무릎도 낮추고. 사이드를 빨리 이동할 준비를 해라. 사이드 이동할 준비? 서 있지 말고. 그리고 내 때보다 머리가 밑에 있으려고 해라. 이렇게 푸시 리시브 하면은 네. 따로 피드백 받는 거 있어? 한번 네. 때려봐. 해봐. 네. 세게. 제일 세게. 아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봐. 원래 하던 대로. 봐봐.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연습이 안 돼. 자, 네가 리시브 해봐. 리시브. 네. 자, 너가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뭔지 알아? 네. 뭐, 박자. 박자도 그렇고. 네. 이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 강약 조절. 그러니까 봐봐, 경기할 때 네. 네가 앞에 있으면은 상대방 공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계속 같은 박자랑 같은 강도로 치면은 네. 게임할 때 이게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가 푸시 리시브 하면서 내가 친 공이 잘 들어갔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박자를 죽이면서 강도를 약하게 하면서 네. 랠리를 이어가야지.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게임에 실수가 나오는 거야. 네. 다 강하게만 치니까. 아, 네. 그래서 상대방 수비하는 공이 잘 들어갔는지 네. 잘 안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해서 푸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갔으면 그만큼 세게 치면 안 되고. 그렇지. 잘 들어가면은 네. 죽어서 다음 공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준다는 게 떨군다는 게 아니라 치긴 치는데. 그렇지. 해봐. 내가 그 주는 느낌을 네. 보여줄게. 이건 그냥 이렇게 때리다가 방금 이게 주는 거야. 죽어서 다음 준비하는 거야. 좀 떨어지네 그래도 이렇게 그렇지. 각도가 그래서 네. 이걸로는 내가 승부를 보려 하면 안 되고 네. 이걸 준 다음에 다음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너랑 이렇게 푸시 리시브를 하면서 실수를 안 하잖아. 네. 이게 내가 계속 조절을 하는 거야. 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내가 계속 네. 때리잖아. 그러면은 너가 잘 들어왔을 때 수비가 잘 들어왔을 때 실수가 나는 거야. 근데 너가 실수 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네네. 게임할 때 너보다 수비 좋은 사람이 오면은 네. 컨트롤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네. 다 때리니까 안 되는 거. 그렇지. 푸시 하다 보면은 이게 방금 잘 들어왔잖아. 네. 그냥 살짝 죽어서 다음 걸 준비해야 돼. 근데 이거를 변두리 너처럼 그냥 때려버리면 방금 건 실수였어. 그러니까 너가 준자강에서 더 네. 어려움을 겪은 게 뭐냐면 네. 너보다 낮은 레벨은 네. 수비가 약하게 오니까 네. 때려도 통하는데 네. 준자강은 수비가 좋잖아. 네. 그럴 때 네가 컨트롤 하면서 압사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지. 그렇지. 리듬 타면 하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는 너랑 박자를 맞추면서 하는 거야. 좀 앞으로서 네가 좀 수비를 강하게 해봐. 좀 강하게. 강하게. 네. 나를 뚫어봐, 뚫어내봐. 그렇지. 그렇지. 뚫어내도 그냥 약하게. 자, 치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그럼. 다시. 이렇게 내가 잡아주고 있으면은 결국에 나한테 유리한 공이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 한번 해봐, 이제. 네. 자.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네.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맞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너가, 내가 네. 좀 치기 어렵게 쳐볼게. 그런 것도 리듬 살리면서 한번 잘 쳐봐. 네. 눌러봐. 근데 봐봐. 방금 전 눌렀는데, 네. 이게 공이 죽어서 오잖아. 어느 정도 힘을 실리게 쳐주는 거야. 아, 그렇지. 탕, 이렇게. 방금 이렇게요? 이게 맞아요? 잘했어, 잘했는데. 아, 네. 좀만 더 세게. 좀 더 세게. 이걸 세게 만드는 것이 이제 너의 능력인 거야. 아, 근데 방금 같은 공은 잘 들어왔는데 네가 때리잖아? 네. 걸리는 거야. 때리면 안 돼, 그런 공을. 넘겨준다. 넘겨주고 다음 공을. 더 좋은 찬스 올 때까지. 방금 준비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게 쳤으니까 내가. 세게 그지, 그지. 그러니까 준자강 레벨에서는 네. 끝날 때까지 계속 끝난 게 아니야. 네. 다 받아 넘긴단 말이야. 네. 다시. 너무 약하다.
그렇지. 다시. 이런 거, 이런 거 넘어왔어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이게 잘 들어왔으면 또 그냥 또 툭. 그냥. 그렇지. 네. 네가 네트에서 누르기만 하면은 앞 사람이 계속 유리한 위치란 말이야. 네. 그래서 네가 눌러주는 거야. 되게 힘들어. 아, 다시.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내가 드라이브로 못 치게 눌러야 돼. 첫 번째 공 못 쳐줘. 계속 눌러줘야지. 아, 미안. 네. 오, 카메라 샷. 열리. 하나. 너무 약해. 밀어. 그렇지. 그렇지. 자, 너가 나중에 리플레이 보면서 네. 나랑의 차이점을 봐봐. 내가 한번 때려볼게. 네. 나는 치면서 계속 박자를 넣어. 아, 이게 박자를 넣는단 말이야. 아, 근데 변두리는 박자가 없어. 아, 서 있어요. 그냥. 그치. 이게 네가 박자를 넣으면서 가야 돼. 자, 땅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박자를 아, 넣으면서. 그래서 지금 너의 파트너가 네. 동욱이잖아. 네. 얘가 단식 선수란 말이야. 네. 뒷사가 커버력이 좋아. 네. 너가 눌러주기만 하면은 앞에 눌러주기만 하면은 네. 얘는 모든 공을 때릴 수 있는 애란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가야 돼. 네. 근데 너가 눌러주면 얘가 때릴 수 있는데 네. 앞에서 네가 이렇게 실수를 해버려. 네.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야. 힘 빠지죠 또.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 네. 너라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것 같아. 푸시해봐. 네. 내가 앞에 푸시를 잡았어. 아 내가 푸시해볼게. 아. 내가 푸시 잡으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계속 살릴 것 같아. 살려서 너는 계속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려주면서 아, 그냥 리듬만 타주고 세게 치지 않고? 그렇지. 진짜 빡세.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빼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때리면 되는 거지. 네. 하다가 그래서 준자강의 네. 레벨에서 너가 네. 이렇게 팍 푸쉬로 끝낼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을 수 있어. 아,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계속 이렇게 만들다 와, 나오면 씨.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이 나온 걸 가야 되는데 너는 초구부터 이거 갈라 방금 때린 것처럼 갈라고 하는 거야. 자, 줘봐. 이렇게 갈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5대5야. 잘 들어가거나 걸리거나. 이제 받으면 이제 감이 안 나. 그지. 이렇게 주다 보면은 찬스가 와. 주고 주면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주면은 너가 유리하단 말이야 훨씬. 그럼 찬스가 오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준자강은 이렇게 했을 때 수비로 올릴 수 있어. 네. 그럼 동욱이 뒤에 있잖아. 아,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자, 한번 사이드로 빼봐. 사이드. 수비하다가. 빼는 거, 네. 자, 네가 여기 쪽에 잡았어? 네, 제가 수비. 자. 그렇지, 이렇게 가더라도 네. 이거를 뭐 빨리 가서 잡으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말고 그냥 놔줘. 해야피면 아주. 뒤에 동욱이 있잖아. 네. 파트너를 믿고서 네. 무리한 플레이하지 말고. 그 리듬 탄다는 게 오른발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 하듯이.